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해야겠죠? 내려오는 거 해야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영상을 찍고 이걸 쓰는 게 뭐냐면, 쓰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쓰면서 해야 되고, 저의 이 접근 방법을 따라야 돼요. 자, 제가 맨 처음, 이걸 처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웹디자인, 이걸 처음이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게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는? 이런 건 문제를 쪼개야 돼요. 이런 거는, 아, 내가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먼저 해봐야겠다. 뭐냐면은,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나오게. 아, 그거라도 먼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탑바 2차 메뉴 레이아웃만 좀 잡아줄게요. 레이아웃만. 이게 작업 4가 되겠죠? 2차 메뉴 레이아웃. 그러면 또 뭐다? 이게 3차 시도가, 그러니까 탑바에서는 3차 시도가 되는 거고. 들어가서 포크를 하고, 이거를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해야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HTML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이거 쓰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사이트에 보면 제가 예전에 구 카카오페이 모작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HTML만 복사해 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2차 시도가 있네요. 2차 시도에서 요거를 아예 다 가져올게요. 이렇게. 복사. 복사해서, 자,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는 제가 이걸 아예 A에 HRF를 뺐네요, 여기서는. 이게 사실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아니라, 그쵸, 뭔가를 펼치게 하기 위한 그냥 부모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얘는 얘 클릭한다고 링크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에는 A를 빼도 되긴 해요. 근데 여기엔 걸어야죠, 여기. 요거는 결국에 클릭하면 이동할 거잖아요. 걸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지금은 그냥 빼고 진행할게요. 네. 자, 이렇게 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탑바에다가, 모든 A에 대해서 일단 그거부터 할게요. 모든 A에 대해서, 컬러, 아니다. 커서 포인터. 이거 먼저 하고, 자, 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UL,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일단 none을 해야겠죠? 디스플레이 none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우스 올리면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블록되면서 이게 보여야겠죠? 보이는데, 얘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가 나옴으로써 주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영향 안 미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탑0 하면은 위로 가죠? 그 다음에 레프트 0 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줘야 돼요? li다 relative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연히도 제가 딱히 유령화를 만들거나 딱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굳이 릴러티브로 가두고서 이렇게 막 안 줘도 제가 물론 여기서 탑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탑을 예를 들어서 50%로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안 잡으면 어때요? 안 잡으면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요. 자, 이제 꾸며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자, 이게 맨 처음에 컬러가 666인데 네, 666인데 뭐가 된다? 네, 1위가 되네요. 그 다음에 얘는 폰트가 17 해보겠습니다. 그 ULLI A는 컬러가 뭐예요? 샵 666인데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된다? 샵 121212가 된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뭐예요? 아까 봤죠? 17.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500이니까 골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패딩을 좀 줘볼게요. 패딩은 여기가 딱 맞아야 되니까 부모한테 우리가 뭐 줬죠? 부모한테 패딩을 20 줬죠? 여기는 패딩을 20 줘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잠깐만, 패딩을 줬는데 왜 위아래를 안 먹을까요? 여기다 디스플레이 블럭을 줄게. 아니다, 디스플레이 애매한데 블럭을 안 줘서 그래요. 이거는 여기다 블럭 줄게요. 디스플레이 블럭을 줘야 이제 패딩이 먹죠. 됐죠? 그 다음에 레드 빼볼게요. 레드 빼면은 자, 일단 요건 됐잖아요. 요거는 깔끔하게 나오죠? 잠깐만, 이게 딱 맞나요? 맞고 그 다음에 이게요. 위가 훨씬 더 넓어야 되는구나. 20픽셀이 아니라 한 30픽셀 줄게. 30픽셀 여기도 패딩 위아래 20, 20, 좌우 30 이렇게 줄게요. 그래야 좀 이거랑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